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, 또 이엘리아 씨는 벌써 세 번째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하시잖아요. 감독님이 이엘리아 씨를 세 번이나 선택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, 이엘리아 씨는 또 함께 하면서 잘 아실 테니까 다른 배우분들께 아, 감독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지 뭐 그런 얘기 궁금하고, 감독님은 또 다른 배우, 모든 배우들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궁금합니다. 먼저 우리 신인아 씨부터 네. 여성 정치인 강선영 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시거나 네. 주안을 두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? 여성 정치인이지만 특정 인물을 선호하지는 않았고요. 강선영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고민과 그런 생각들을 조금 잘 표현한다면 그게 남성 정치인인데 여성 정치인은 그거와 별개로 선영이의 좀 매력이나 당당한 정치적 생각과 소신을 조금 드러내 보이고 싶었고, 아무래도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한계점도 있고 거기에 부딪히는 점도 있는데, 그런 것들을 선영이 방식만에 좀 표현해서, 선영의 방식으로 표현해서 좀 의미 있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자 하는 거,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. 네, 신인아 씨 감사합니다. 네, 일단 뭐 비주얼적으로도 강선영 반발 벌써부터 유행할 것 같다는 예감이 물씬 풍기고요. 우리 다음으로 이엘리아 씨, 우리 감독님과 세 번째 함께 하신 작품입니다. 예, 느낌이 어떠신지요? 사실 이렇게 금방 다시 만나요 늦게 될 줄 몰랐어요. 근데 어느덧 벌써 세 번째가 됐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감독님께서 소재로 하고 또 감독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저도 공감이 많이 되고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도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단연 감독님의 작품이다 라는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감독님께 선택하시는 작가님들 또는 뭐 스태프분들, 배우분들 이렇게 모든 시너지들이 정말 함께 작업할 때 너무 행복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감독님과 이렇게 작품을 세 번 할 수 있었다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여기 계신 이 자리에 계신 김갑수 선배님께서는 추억 때부터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김갑수 선배님처럼 오래도록 좋은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는 배우로 성장하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